구걸하지 않아. 건강한 방송이야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볼까요? 각과목 선생님께서 영어 국어는 감류질 외 매일 모의고사를 푸는 것이 추천하고 사람의 입학해서 푸는 것이 추천하더라고. 한국사는 매일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? 시험에 입학해서 푸는 게 더 좋을까요? 매일이면은 오고요. 아니면은 X입니다. 네.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? 풀면서 매일 감을 유지해라는 O. 시험에 입학해서 푸는 게 몰아서 좋냐? 푼다는 거죠? 이거 혼자 하는 거예요? 아니, 다 같이 하는 겁니다. 아. 하나 둘 셋. 아, 일치했다. 제가 볼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. 한 말씀 하시죠. 제가 일 말씀 드릴게요. 제 강의 이제 최근에 왔어. 이번에 끝까지 수석 합격했는 애가 맨 제 수업 들은 제자거든요. 걔 제 카페도 합격이 올라 있는데 걔 독특한 그 복습법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걔 만나온 뒤로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 그 필기 노트에 있단 말이에요. 여기 있으면은 다른 행자도 있죠. 헌법도 있나요? 있습니다. 그런 걸 가지고 얇죠. 얇아요. 그 얘는 뭐냐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14일이다 하면 4페이지, 14페이지, 24페이지, 33페이지, 54페이지, 64페이지 이래서 끝자리만. 아~ 다음은 15일이 되면 이제 15, 25, 35 끝자리 이렇게 10단위로 보는 거죠. 네. 그러면 열흘이 되면 반복되잖아요. 네. 요거는 이제 물론 초지생들한테는 안 되겠지만 안 어느 정도 이제 재생이나 삼생 되면은 그런 방법, 그 열흘마다 돌아오잖아요. 그래 개념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난 김에 네. 문제도 당연히 조금씩 계속 풀어보는 게 낫죠. 남궁블럭 스파르타는 나나라 삼촌 국사가 있습니다. 네? 그래서 20일짜리 네. 이렇게 아 열흘짜리 좋아요. 열흘짜리가 20일대로 한 달에 1회동씩 하도록 이렇게 좋죠. 최소한 20마다 돌아오는 거잖아요. 그럼요. 그럼 괜찮네. 네. 네. 시간만 된다면 매일 하는 게 당연히 좋죠. 이게 처음에 사실은 기본기를 잡는 게 아니면 그래서 기본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그 헤비하게 푸는 시간이 아니면은 다양한 과목을 빠르게 돌리는 게 감을 유지하는 게 합보 그래. 한국사 합보 영신 쌤 들으시나요? 한국사 합보 해동 한복사 그죠? 해동 한국사 선생님들 수업 들으면 돼요. 금요일 날 아침 나나라 삼촌 국사도 있습니다. 두 번째 OX 요즘 사료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한식이랑 모의고사로 커버 가능할까요? 아니면 사료로 따로 볼까요?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. 파란색은 O 아니면 X. 자 하나 둘 셋 O. 제가 한국사 강사고 이제 키워드 사료집에 나오지만은 우선순위는 아까 우선순위는 저도 우선순위 기출 모의고사 당연히 커버 가능하죠.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료를 그 나가서 빨리 그 캐치하기 위해서 왜냐면 영어는 지문이 모르는 지문 나오잖아요. 한국사 아는 지문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지문이 무엇을 묻는지를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그냥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. 그거는.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? 제가 뭐 그 한국사 강사는 아니지만은 이제 헌법도 마지막에 최신 판례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기본서 기출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사료집이 딱 플러스 알파 그 용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을 정리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몇 문제 이제 근데 저는 그런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. 사료집을 보는 게 그리고 결국 사료집에 있는 사료가 기출에 안 나왔던 사료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사료집을 보면서 기출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적절히 하세요. 시간 남으면 보시고요. 네. 저는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. 시간 되면 당연히 보는 게 사료집 샀는데요. 다음 맞아요. 다음 질문.